안녕하세요. 이제 9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행복한 10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또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게 좋아서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긍정적인 생각, 긍정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상담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음, 긍정 에너지 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특히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우리 과정 그 성장기마다 겪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자극하고 그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에너지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그 뇌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과거의 나를 눌렀던, 지배했던,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어른이고 힘이 있는 존재고 그 문제를 이겨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른이고 나는 충분히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서의 상처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 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때문에 강력한 그 파워풀한 그 조물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분야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그 활동 범위에서 항상 힘있게, 능력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3년 정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하지 않고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개인적으로 건강관리 힘쓰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